자, 시청률 사심 가득한 시사 교양 정보 예능 프로그램 막걸리 저녁가 겸 시작합니다. 네. 예. 오늘 설명서 전북일보 기자. 네, 안녕하세요. 도승민 우리 BTV 아나운서. 네, 안녕하세요. 도승민입니다. 네, 장님이 아나운서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님입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뭐 저희 뭐 요즘 날씨 좀 쌀쌀해지지 않나요? 쌀쌀해졌어요. 네, 그래서 네. 감기 걸릴까봐 독감 예방 주사도 맞았어요. 아, 진짜요? 처음 맞아봤어요. 네. 누가 맞죠? 독감 예방 주사를 맞으면 뭐 코로나에도 예방 효과가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하던데. 아, 그래요? 어르신들이. 아, 진짜.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 코로나 4차, 5차? 네, 지금 접종률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냥 걸리고 말지 조금 이런 생각을 조금 하는 것 같던데. 부작용이 좀 크다고 생각하니까 점점 안 맞게 되는 오히려 것 같아요. 그 백신이 네. 그만큼 조금 신뢰가 떨어진 게 아닐까, 백신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는 뭐 조금 아프다고 해서 나 코로나인가 하는 사람들 별로 없지 않나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저는 어제 갑자기 목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서 한번 찔러봤거든요. 혹시나 해서. 아, 네, 아니었어요. 아니었습니다. 요즘 다시 코로나 환자들 늘고 있는 거 같아요. 늘고 주변 사람들 보면은 다시 걸리시는 분들도 있고. 진짜요? 네, 다시 걸리시는 분도 있고 새로 처음 걸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걸렸을 때 안 걸 초기에 걸렸던 사람들은 덜 아팠는데 네. 그 최근에 걸렸던 분들은 네. 코로나 걸리면 굉장히 아프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요즘 전주시청 기자실 얘기를 자주 하는데 아, 예. 코로나 그 예방 효과가 있다고 콜라를 드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게 네? 그 네. 기자분들이 몇 분 계시죠. 네. 그래서 무슨 상관? 콜라를 먹어서 안 걸렸다. 콜라가 안 상관. 그래서 그걸 논문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에 콜라 그 다음에 코로나를 쳐봤어요. 그랬더니 웃기는 게 뭐냐면 맥콜라 교수? 맥콜라 교수가 그 코로나 임상과 관련해 어떤 학위 저기 논문을 발표했는데 콜라? 코로나 맞히면 그렇게 되는군요. 아.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네요. 유언비어. 그리고 뭐 담배를 하루에 3대 정도 식후 아. 피면? 연이면 네, 연속해서 피우시면 폐암 아니에요? 폐암 그러면? 뭐 불로장생 뭐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 몇 분 계십니다. 네, 좀 네. 어른 기자분들이 네. 계세요. 그런데 거리를 좀 두시는 게 좋아요. 네. 근데 자꾸 이제 듣다 보니까 사실인 것 같아요. 거리를 그래서 주변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오늘 누구를 만났느냐 또 그냥 강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콜라 빨리 먹으라고. 콜라 마시면 안 걸린다고. 콜라 안 걸린다고. 자, 오늘 이야기 키워드는 또 역시 네 가지 그 위로, 눈물, 그리고 명분 그리고 타당성, 책임. 이렇게 네 가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위로가 필요한 시대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네, 일단 이제 연말이잖아요. 오늘 네. 좀 약간 연말 분위기가 뽀개뽀개 하는 것 같아요. 저만 빼고 네. 또 초록색, 약간 초록색 빛깔도 나고 해가지고 우리 사실 단톡방 있는 거야. 루돌프인가요? 저 지금 네. 약간 소외감 느끼는 거 아시죠? 아, 그래서 어쨌든 우리 네. 이제 연말이니까 뭔가 연말하면은 항상 드는 기분이 어딘가 허무하고 좀 허전해 쓸쓸한 기분이 약간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때가 위로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요즘 좀 위로가 필요하신 분이 있는지. 근데 원래 연말 되면 약간 좀 북적북적 해가지고 뭐 위로라기보다는 좀 약간 흥청망청 분위기 원래 원래는 아, 그렇게 나지 않나요? 예. 근데 요즘에는 조금 그런 분위기가 사라진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사라지기도 했고 네. 이제 위로를 느끼고 싶은 나이가 된 거예요. 아. 어머. 그게 흥청망청은 이제 20대 초중반까지 있는데 아. 이제 위로를 위로. 받고 싶고 자꾸 이제 나이 드는 것에 대한 어떤 허무함, 허망함 이러는 것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좌절. 아. 그렇다면 내년에는 뭔가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드는 것이 아닐까. 이제 위로 받고 싶으세요? 저는 항상 위로 받고 싶어요. 항상.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위로를 언제 받냐면 약간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국뽕. 같은 거 그리고 그런 걸 보면 네. 눈물이 나요. 그런 영상이요. 네, 뭐 영화나 눈물, 뭐 이런 눈물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네네. 그런 경우에 많이 눈물을 흘리면 또 위로가 되는 느낌이 있어요. 있죠, 있죠. 네, 그런 거가 있고 또 위로를 주로 잘 하는 사람이 있고 잘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저는 위로를 잘 못 해주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무슨 일이 있어서 되게 힘들 때 어떤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냥 더 이상의 말은 못 하겠고 그냥 뭐 먹고 싶어. 근데 때론 잘 약간 그런 거? 아, 먹고 싶어. 뭐 먹고 그거 좋은데요? 싶어? 뭐 하고 싶어? 약간 그런 말로 이렇게 행동 같이 있어 주는 건 하는데 되게 말을 잘해 주는 사람들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말로써 뭔가 치유를 해 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그런 타입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 근데 사실 그냥 들어주고 잘 들어 주는 게 최고의 위로 아닌가요? 싶은데요.
말 많이 하면 듣기 싫어요. 이거 받는 입장에서. 아, 그래요? 잘 들어주고 아까 딱 말씀하신 것처럼 뭐 먹고 싶어? 맞아. 이러면 차라리 약간 심장이 뛸 것 같은데요. 떡볶이? 떡볶이? 그러면 약간 본인들이 받았던 위로 중에 좀 기억에 남거나 약간 난 이런 위로가 좋더라 이런 거 있으세요? 저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뭐 힘들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딱 안아주더라고. 아무 말 없이. 남자친구입니다. 아, 네. 근데 그때 그러니까 땀을 평소였으면 기분이 되게 더러웠을 것 같은데 그때 너무 아 진짜 힘드셨나 보다. 아, 진짜 네. 이게 그래서 이게 안아주는 게 이런 힘이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든 적은 토닥토닥 등 쓸어주는 것 아니 거. 그렇게 하면 좀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등 쓸어주는 거? 네네 그냥 안아주기나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예전에 허그 프리허그 그런 의미였을까요? 프리허그. 위로의 차원에 그렇죠 위로의 의미 예전에 그런 게 악용하는 녀석들이 많았죠. 그래요? 네 뭐 프리허그해줍니다 네. 뭐 대학로나 이런 데서 해놓고 약간 유행이었잖아요. 뭐 이성만 프리허그해주는 아. 그런 친구들이 네. 있었다. 이제는 프리허그는 제 생각에 보기 힘들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하면 안 되죠. 요즘은 네. 코로나도 있기도 하고. 근데 또 위로하면은 결국 뭐니뭐니 해도 또 머니. 머니. 금융치료가 아닐까. 갑자기 위로가 되네요. 근데 저는 뭐 이제 단순히 진짜 돈이 그냥 위로가 된다 이런 것보다도 그게 있으면 걱정 없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이 맞아요. 딱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뭔가 마음의 편안함. 최근에 편안함. 그런 글을 봤는데 뭐 행복 그러니까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 이런 말 있잖아요. 네. 그러면 돈이 부족한 거 아닌지 많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있죠. 네.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고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면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불행하다? 이건 우리들과 관련된 얘기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돈 관련 싫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게 그렇죠.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네. 분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책들 그리고 네. 그런 어구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단 엄청 한번 많아보고 저희가 좀 비교를 하면 그러니까요. 좋을 텐데 없을 때와 있을 때를 좀 비교해 보면 좋을 텐데. 아까 도수민 아나운서가 얘기했던 것처럼 금융치료, 위로. 위로가 굉장히 되죠. 돈을 누가 100만 원짜리를 주면서 힘내. 너무 힘들었겠다. 그런 식으로. 바로 힘들어. 떡볶이 사 먹어 하면서 100만 원. 맞아. 내가 지금 같이 밥은 못 먹어주는데 잠깐만 이래서 돈을. 그래. 이러 되시죠. 멋있다. 좋죠. 생각만으로도 좋네요. 그래요? 그럼. 대출금이 밀렸다면 계좌이체로 아,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모든 게 해결되겠다. 그럼 그렇죠. 아, 진짜 그러면. 그래서 입에서 미소가 해주지가 않아요. 아, 그리고 또 이제 위로하면은 뭔가 음악. 음악으로 위로를 받는 사람들도 꽤 많은 것 같고, 요즘에 뭐, 그, 동영상 이런 거 보면은 음악으로 하면서 그런 거 보면 리액션을 보면 사람들이 좀 눈물도 흘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실제로 최근에 이제 가수 윤하. 남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데. 네. 조그만한 친구. 네. 그분의 이제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노래가 이제 역주행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내용이 뭔가 이제 모든 끝에 시작이 함께 하길 바란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인데 그게 뭐 대학 축제나 뭐 음악 축제 이런 데서 그 노래를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완전 떠오르면서 다시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한번 들어봤어요. 역주행 한다 그래가지고 노래가 그렇게 썩 와닿진 않아요. 저는 저는 비밀번호 486 좋아합니다. 네. 이게 왜냐면 현실에 갇혀있는 어떤 청춘들을 위로하는 노래라서 저는 위로를 받았는데 청춘까지는 아니실 수도. 가사는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가사 때문에 그런 거겠죠. 이제 끝이라는 것과 시작이라는 게 맞닿아져 있는 어떤 지평선의 이야기 그런 것들. 맞아요. 그것도 있고 근데 제가 �ast을 때는 뭔가 그 가수 윤하가 주는 이미지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어릴 때부터 노력하고 맞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계속 봐왔던 사람 같은 느낌이 저는 조금 있거든요. 제가 오래됐지 않았나요? 오래됐죠. 네.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그냥 계속 보던 근데 윤하는 잘 늙지도 않는 것 같아요. 나이가 저보단 조금 어릴 텐데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뭐 전혀 나이를 뭐 먹었다는 느낌이 안 들고 초질관 동안 귀엽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노래도 잘하잖아요. 아 노래 잘하죠. 네. 또 다른 위로를 또 생각한 게 있어요. 뭔가 네, 이야기하세요. 숲이나 뭔가 산 속이나 자연. 자연에서 오는 그 힐링. 저는 이거는 진짜 확실한 것 같아요. 저는 산 올라가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숲에 가는 건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산을 안 올라가고 어떻게 숲을?
산까지 가는 길에 숲이 아, 있는 내장산이 그렇죠. 좀 그렇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거기까지 걸어가는데 한 1시간?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올라가진 않고 다시 되돌아오면 2시간 이렇게 숲을 걷는 건데 저는 숲에 있으면 확실히 이렇게 왜 그럴까요? 기분이 너무 좋아진다고 향도 해야 너무 좋지 않나요? 네. 향? 피톤치드. 피톤치드 향. 꼭 피톤치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네. 풀 냄새들, 나무 냄새들. 그리고 약간 깊게 있는 그 계곡에서 부는 바람? 정말 차갑거든요. 근데 그걸 딱 맡을 상쾌하죠. 때 아 이게 사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순간을 위해서 거기까지 갔다가 왜 걸어왔을까요? 끌고 올 걸. 약간 그런 생각을. 요즘에 좀 자주 갔어요. 근데 요즘에 막 내장산이 바빴거든요, 되게. 내장산이 바빴어요. 내장산이 바빴어요, 요즘에. 어떻게 손님 맞이하는 손님. 요즘 자꾸 산에 같이 가자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갑시다. 저는 근데 산을 진짜 잘 못타서. 저도 잘. 제 페이스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산까지 가는 길이 있으니까 그 숲길 좋더라고요, 처음 가봤는데. 그러니까 산은 어느 순간 정막 캐져 있었거든요. 혼자 올라가다 보면 그러면 막 바삭거리는 소리. 그럼 무서운데. 지금 무서운데. 멧돼지 나온다고 가지 말라고 했어요. 혼자. 멧돼지. 요즘 멧돼지가 많은가 봐요. 많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많이 써 있어요. 멧돼지를 네. 발견했을 때는 절대 눈을 마주치지 말고 뒷걸음질을 치다가 뭐 은폐은폐물을 숨어라고 항상 그거 다 써 있거든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적막감이 주는 그 치유의 느낌이 있어요. 그 주변 소리들 이렇게 들리는 소리, 자연의 소리 뭐 이런 것들. 늘 저희가 좀 소음 속에서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갑자기 딱 조용한 곳에 갔을 때 도심도 무서우시죠? 저는 약간 그렇게 간만에 조용하다 갑자기 소리 나면 무섭거든요. 무서울 것 같아. 깜짝 놀랐었나? 그냥 등산 가지 마세요. 자, 이태원 참사 지원금을 두고 이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원인이 있죠. 그 세금 지원은 이제 그만 이제 관습이고 악습이다. 근데 희생자 지원금은 재난안전법에 근거한 거다. 이렇게 지금 배치가 되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도 저번 시간에도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바로 국민청원 올라온 거였죠. 맞습니다. 그래서 목표치 달성했다고 하네요. 네, 5만 명을 일주일 만에 5만 명을 달성했다고. 그러니까 뭐 생각이 다른 분들은 아니 뭐 5천만 인구 중에 뭐들 있죠. 올려도 다 네.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나. 근본적인 걸로 또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건데 자칫 잘못하면 감정 싸움이 될 수 있는 그렇죠. 것들이어서 네. 굉장히 조금 예민한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이제 지원금이 그냥 관습에 따랐다, 뭐 규정되지 않은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규정되지 않은 지원이 아니고 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망자에게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도록 한 고시금액이 최대 2천만 원. 네, 그래서 이제 지금 2천만 원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맞아요. 했고 또 장례비도 재난안전법에 따라서 지급을 한다 이런 상황인데 글쎄 이제 이 관련해서 전주시청에서도 브리핑이 한번 있었고 도청에서도 네. 브리핑을 한번 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반대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있죠. 우리 세금으로 굳이 이제 그분들의 시각에 따르면 못되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놀러가서 또 당한 거지 않느냐. 근데 그거를 왜 국민들이 세금을 십시일반 모아서 줘야 되는 거냐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나 시에서도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국가가 정해놓은 기준에 따를 것이다. 각 지자체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위로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공감하고 정서적 부분이 큰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뭐 책임지려는 사람도 없고 그 부분에서 공감의 언어가 네, 굉장히 부족한 맞아요. 라고 여러 차례 지적했으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이제 눈물. 눈물. 네. 아직 두 번째 키워드구나. 네, 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눈물. 눈물 하면 우리가 뭐 문학 시간에 배웠던 네. 정화. 그렇죠. 정화라고 하죠. 눈물을 흘리면 정화가 되고 맞아요. 거기서 뭘 느낀다? 네,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아하.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눈물 하면 뭐 슬픔의 눈물, 기쁨의 눈물. 맞아요. 아파서 흘리는 눈물도 있고 하품도 있죠. 하품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하품.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약간 국뽕 그런 영상들을 보면 눈물이 나거나 대표적인 국뽕 영상이 어떤 거예요? 뭐 영화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화 김연아. 같은 것도 있고 김연아 김연아 공연 연기 보면 아 그래요?
아니 그거 아니에요? 저는 저랑 다르시구나. 아 네. 뭐 얼마 전에 그 해병대 네. 의장대가 아, 외국 네. 나가서 의장대 그 사열을 하는데 아, 네네네. 아, 너무 탁탁탁 맞춰서 아, 하고 외국인들이 그것을 이제 보고 막 환호하는 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럼 지금 눈물의 취향을 얘기하는 거니까 또, 뭐 있으세요? 아, 근데 저는 되게 잘 울거든요. 그러니까 눈물 좀 많아가지고. 그러면 뭐 볼 때 최근에 울었어요? 저는 어제 저녁에 네, 술 먹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영화를 남편 봤는데 뭐, 무슨 영화를 네, 보셨어요? 패터슨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되게 잔잔한 영화예요. 저는 끝나고 나니까 울고 있더라고요. 지금. 오~ 그리고 시를 쓰시나요, 한편? 아, 잤어요. 아, 보셨군요. 아, 저는 안 봤어요. 아, 그래요? 네. 끝까지는 못 봤는데 봐야겠네요. 좋았어요. 평소 저기 내 감정선이라는 거를 건드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 있어요. 아까 뭐 저는 국뽕 같은 것도 네. 있고 또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저 아버지, 어머니, 친구 뭐 이런 관계성에 관련된 것들. 어떤 것들 우리 저는 BTS의 무대 공연을 보면 눈물이 나요. 어머. 그것도 약간 거기서 저는 팬심은 아니지. 그래서 네. 왜냐면 그 좋아하긴 하는데 왜 눈물이 나는 눈물이 나고 좋아했죠. 왜냐면 저렇게까지 열심히 할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네. 7명이 정말 딱딱 맞고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전에 연습했던 뭐 어려운 뭐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신 거네요. 그 해병대와 비슷한 맥락이죠. 맥이 비슷한 거예요. 그런 네. 거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생각하는 과정을 생각해서 눈물이 나시는 그렇죠. 거예요? 과정을 생각하는 거죠. 직들이 저거 할 때 얼마나 혼나고 마주함을 가면서 네. 그 무거운 총을 들어서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이런 것들 그 과정들 저는 그 꿈을 위해서 저렇게까지 희생을 한다고 몸을 약간 그런 거에서 되게 다들 반응이 아 저는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국가대표의 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 그것도 국뽕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있잖아요. 저희 그 아 뭐지? 스피드스케이팅? 피겨스케이트 아니요. 이상하 씨가 했던 거? 네, 스피드스케이팅. 쇼트트랙에서 쇼트트랙에서 넘어져가지고 아, 맞아요. 있었죠. 저희가 넘어졌는데 그 개조 결국에는 네, 결국에는 1등 하는 그 영상 보면은 그 순간 딱 1등으로 넘어오는 그때 약간 하나하나씩 치고 올라올 때 뭔가 찡한 그렇다고 이렇게 또르르 흐른 정도는 아닌데 네. 그런 순간 이렇게 울컥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네. 감정선들 다 맞아요. 비슷비슷해요. 건드는 그런 게 있죠. 그 이해 못하셨잖아요. 이해 못하셨잖아요. 아, 그 꿈을 향해서라기보다는 저는 그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금융치료를 엄청나게 받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아, 지금은 그렇죠. 네. 지금은. 근데 예전에 이제 무대에 나왔을 때 그런 저는 조금 뭐라고 해야 돼? 내가 그 상황이랑 비슷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나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쟤네 열심히 하는 애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찡하는 거 아, 지금 되게 전혀 자기는 이해 못하겠다는 표정을 생활의 입맛을 다시 주면서 해병대 의장대나 군 네. 의장대들은 아, 예. 2년 학군 끝나는 거예요. 그래들은 보상이 없지만 보상 없잖아요. 이제 그렇지만 그 조직에서의 뭐 배움 그것 때문에 하는 거고 BTS 분들은 저도 물론 좋아하지만 네. 그분들은 뭐 그 힘 온갖 힘겨움 그러니까 힘겨웠겠지 하지만. 금융치료 다 받고 아니, 금융치료 다 그런 받죠. 거잖아.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지금 목이 점점 이렇게 뻣뻣해지고 하는 거 아니시죠? 목이 점점 이렇게 뻣뻣하게 되고 계시는데 아, 저는 그래서 그 무대 볼 때 저의 감정선을 거기서 딱 건드리더라고요. 맥락은 비슷하지만 네. 굉장히 결이 다르다. 네. 아, 또 있어요. 네. 결혼식. 결혼식. 네. 남의 결혼식 가서 우시죠? 아니요. 혹시 근데 결혼식에서 왜 눈물 나지 않아요? 하객이 울어요. 약간 감정이 막 북받쳐 오르는 저는 잘 모르는 사람 결혼식 가도 그냥 약간 울컥하던데요? 왜 울컥하는 거예요? 너무 부러워서 아니면 아니요 그건 부러워서 얼마나 아, 힘들까 그, 막 이런 뭐라 생각 뭐라니까 부모님이랑 뭐 포옹하고 이럴 때 그때 눈물 나죠. 그때 약간 눈물이 밖에 나가서 같이 식사하시는데 맞아 헤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뭔가 분위기가 대화가 오늘은 좀 그러니까. 저희 아, 그런데 저는 요즘 그 결혼식에서 자꾸 신랑이나 신부가 네. 쇼하는 경우 뭐 있잖아요. 하는 아, 춤추고 나 그거 별로 안 좋아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쇼하는 거요? 뭐, 춤추고 뭐. 춤추고 갑자기 친구들이랑 같이 나와가지고 이벤트 하는 게 저는 약간 그래 거기서 이제 세 차이가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느 정도의 뭐 재미는 좋은데 마치 주인공인 지들이 주인공이긴 하죠. 근데 과유불급이 아닌가? 과유불급? 예. 너무 과하다. 오늘 꼰대 대표로 나오셨습니다. 네, 아니 누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제가 아직 미혼이니까
요즘에 심심하냐고 해서 아니요 저는 바쁜데 그랬더니 인생에 이벤트가 필요하면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이벤트. 결혼식은 그러니까 여자들은 약간 주인공이니까. 이벤트로 보기도 해요. 저도 다른 남자 친구들은 결혼이 되게 힘들었다고 했는데 저는 결혼 그런 식으로 하면 10번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와우. 전 굉장히 재밌게 했거든요. 그 이벤트로 생각했거든요, 나도. 그러니까 그런 이벤트를 그들은 하는 거죠, 이제. 보기 싫으시다면서요. 아니, 근데 그건 이제 결혼이라는 그 이벤트고 걔네들은 그게 쇼잖아요. 그리고 이혼율이 얼마나 높아요. 그렇게 쇼해놓고 이혼해. 그거는 그들의 사정이죠. 글쎄, 난 그래서 그게 그렇게 공감이 안 가고. 결혼식 때 뭐 어떤 거 하셨어요? 이벤트 같은 거 안 하셨어요? 전 이제 그 학교 예도단. 예. 저희 학교 했는데 예도단이 와서 후배들 해주고 사이드보이 해주고 예. 했네 했어. 아, 노래 부르셨어요? 그 정도인데 만약에 어떤 또 누군가는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한 분도 있을 수 있어. 별나다 별나. 별나다. 보통 이제 아르티시나 그 예도단들은 아, 그러니까. 다 그 정도로 하니까. 밥이나 먹으러 가자. 네, 밥이나 먹으러 가자. 저럴 줄 알았다. 요거. 아, 그래서 그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눈물이 또 흘리면 감정을 좀 씻어내고 그게 이제 정확 카타르시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저는 그렇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오히려 만약에 좀 마음이 안 좋고 힘든 일 있으면 아예 각을 잡고 울어요. 불도 약간 어둡게 하고. 가능해요 그게? 네, 이거 가지고 좀 연기 아닌가요? 사람들이 많은데 스스로를 속이는 연기 아닌가요? 아니, 약간 슬픈 노래 틀어놓고 그냥 나 오늘 펑펑 울겠다 하고 울거든요. 상상하니까 좀 이상하게 이상하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근데 저도 이런 게 있어요. 그 특정한 노래와 특정한 영상을 같이 보면은 무조건 우는 그게 있어요. 나 이 노래 틀면 울지 네. 할 때 그 노래 듣고 그래서 그냥 저도 집에서 진짜 울고 싶으면 그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왜 울고 싶으셨을까? 요즘이요? 네. 아니 뭐 저는 뭐 눈물이 많아서요. 매일매일. 아니 근데 실제로 제가 그 중학생 때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과학 선생님이었는데 공부가 안 돼? 그러면은 울고 화장실을 가라. 모든 걸 비워내라.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안 들어오는데 그 공간이 더 그러니까 뭐 늘어나서 지식이 더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약간 이 카타르시스와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역시 과학 선생님이라서 그러신지 뭔가 어떤 근거가 있었던 것 같은. 저도 울고 나면은 마음 정리가 돼요. 그렇죠. 네. 맞아요. 마음이 탁 정리돼서 이제 끊어내고 가져올 것만 가져오자 이렇게 좀 약간 좀 냉정해진다고 봐도 돼요. 나 여기까지 다 했어. 슬픈 거 다 풀었어. 약간 이런 울기 직전까지가 되게 힘들고 막 짜증나고 온갖 감정이 다 섞여 있지. 한번 확 울고 나면 이제 지쳐서 그냥 그럴 수도 있어. 지칠 수도 있고. 네, 맞아요. 정리가 딱 돼요. 1번부터 10번까지 정리가 돼서 하, 됐다 이제. 그런 정리의 의미로 저는 좀 울기도 해요. 저는 운다고 말 많이 했는데 선배님 혹시 우세요? 눈물을 흘리시는 저는 숙취가 있을 때 눈물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술 먹고 다음 날 좀 감정이 감정으로 오는 거예요? 아니면 몸이 안 좋아서 눈물이 몸이 안 좋은 게 아니라 감정이 숙취가 있으면 약간 우울증 있지 않나요? 우울증이 좀 오더라고요. 근데 술 계속 드시잖아요. 그래서 우울하게 생각해. 농담이고 이제 그 술 먹고 다음 날 좀 사람이 좀 가라앉아 있는 느낌에 그럴 때 이제 눈물이 나는 경우가 좀 있다. 술 드시면서 우시진 않죠? 절대 그러진 않습니다. 제일 싫어하시죠? 그런 분들 있거든요. 술 먹을 때마다 우시는 분들 있어요. 주사하죠? 근데 뭐 그래도 두 분은 좀 눈물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뭔가 우리 사회가 남자는 울면 안 돼. 약간 맞아. 이런 분위기가 좀 많은 것 같거든요. 아버지는 울면 안 되죠. 아, 그거는 또 약간 저는 딱 아버지가 우시는 걸 한 번 봤거든요. 네, 그때 저 약간 심장이 진짜 쿵 하더라고.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네, 진짜 그때 눈물 날 것 같은데. 그래서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우리가 뭔가 사나이는 울면 안 돼. 뭐 세 번 울어야 돼. 뭐 태어나서 세 번 우는 거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루에 세 번씩.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한 번씩. 그래서 뭔가 그런 강박이 조금 있지 않나. 없으세요? 아무래도 조금 부끄러운 게 있죠. 근데 모르겠다. 우리 청경석 기자 세대 정도부터는 그런 거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세대까지만 해도 아무래도 조금 그 남자라는 것에 대한 스스로들이 지어놓은 무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내 어깨에 안 올렸는데 내가 스스로 내가 시대가 시대가 올려놨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울면상 좀 부끄럽다 이런 느낌. 운다는 게 눈물이라는 게 뭔가 감정 조절을 못하는 사람으로 보는 맞아. 그런 것도 조금 걸로.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약해 보이는 프로답지 못하다. 맞아요. 프로답지 못하다. 저도 눈물 엄청 많아요. 지금
약간 그래서 지금 딱 얘기했을 때 탁 왔는데 빡 잡았죠. 네. 저도 정말 많아요. 그 회사에서 기사 쓰다가 참고 기사 같은 거 찾아보잖아요. 정말? 아니 근데 막 기사를 보다 보면 막 파도 타기 하듯이 넘어간단 말이죠. 근데 그러다 약간 울컥한 적이 있어요. 예, 네, 그래가지고 다 모르겠지만 그냥 뭐 혼자 이렇게 다가 잠깐 나갔다 오고. 아 갑자기 생각나는 게 그 오늘이 딱 수능이잖아요. 근데 예전에 한번 수능에 국어 질문이 문학이 나왔는데 너무 슬픈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시험 보면서 훌쩍훌쩍하면서 시험 보는 친구도 있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왠지 그거 성 기자님이 보셨으면 거의 7년 전에 엎드려서. 처음 기자를 하고 처음 수능 취재를 갔는데 애들이 교문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너무 막 그때 막 10년도 넘은 혹시 기억인데. 혹시 본인이 나으셨나요? 자, 네네 그렇죠. 아 휴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진짜 멋있는데요. 그러니까 눈물은 어차피 아까 이제 저희가 키워드 뽑을 때에도 생각했던 것처럼 또 위로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눈물도 뭐 아낄 필요는 없다. 근데 너무 자주 울면 아니, 그거보다 선물을 안 주시죠? 그러니까 나를 잘 모르는 사람 앞에서 우는 거를 이제 싫어하고 그때 아 내가 왜 울었자고 흑역사라고 좀 생각하는 경우는 있어요. 맞아요, 흑역사. 뭐 여기서 같이 이렇게 우는 거는 우리가 서로 이제 감정을 조금씩 공유하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이해할 수 있지만 정말 생판 모르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좀 경계하는 사람 앞에서 눈물 나는 건 하, 정말 허벅지를 꺼보면서 이러자고 하자 하죠. 눈물을 많이 흘렸던 때가 있었네요. 저기 교회 다닐 때 통성 기도할 때. 지금 생각해 보면 왜 울었는지 모르겠지만 옆에서 다들 통성 그러니까. 주여를 외치고 있다가 갑자기 자기 죄를 막 이야기하면서 옆에서 울면 우는 사람 같이 동화 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랬던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명분 그리고 타당성. 야, 명분이 없다입니까? 명분. 인생도 정치도 전쟁도 명분 싸움. 그 명분이 없다입니까? 이게 저기 영화에서 나왔던 범죄의 전성 시대, 범죄의 전쟁에서 누구죠? 그 조진웅이죠. 아, 조진웅이 아니라 하정우? 하정우가 그 최민식이 치러 가자 했더니 명분이 없다입니까? 우리 깡패들 형배 치러.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같은 명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에게는 옳고 이 사람에게는 틀릴 수가 있어. 그렇죠. 그 타당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분이 굉장히 좋다 하더라도 그 타당성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납득을 못 시키면 납득을 시키지 못하면 그 명분은 휴지장이 되어버린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표님이 이걸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명분. 그러니까, 네. 명분과 타당성을. 그러니까 명분은 우리가 이제 만들어요. 기획 같은 걸 할 때 그렇게 하면은 그 타당성에 대한 이 1, 2, 3, 4를 쫙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걸 되게 굉장히 잘 전달하시는 분이에요. 맞아요. 그게 이제 다른 사람에게 어필하는데 능력이죠. 중요한 그게 거거든요. 가장 큰 능력인 것 같아서 저는 되게 같이 일을 하면서 이제 좀 편하죠. 뭐 사고 싶을 때 그 명분 9천을 떠도는 백화점 가죠. 사고 싶을 때만 얘기한 게 아니라 뭔가 하고 싶을 때나 이거 나에게 준 선물이야 이거 많이 쓰잖아요. 네. 뭐 사고 싶을 때가 있는데 만약에 명분이 없다 어떻게 하시는 편인지 좀 궁금해서요. 명분이 없으면 명분이 없으면 어때요? 근데 뭘 하고 싶거나 뭘 사고 싶은 거는 그게 명분 아닌가요? 그럼 내 마음이 명분이야. 내 마음이야. 맞아. 해가지고, 예. 내가 내 카드 긁겠다는데 현답이죠. 그거는 도저히 명분이 없을 때 이제 막갈 때 하는 거죠. 내가 뭐 내꺼 굳는다. 근데 목에 힘을 조금 풀어주세요. 오늘 지금 뭔가 목이 아주 딴딴해요. 약간 누구한테 설득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런 말 쓴 그 많이 그러니까 짤로 돌아다니던데 그 허락보다는 용서가 쉽다고. 일단 지르고 용서를 받아라. 허락을 구하지 말고. 맞아 것 같아요. 맞아. 네. 허락보다는 용서. 그렇게 하세요. 네, 용서? 오케이. 뭔가 지르고 좋은 싶을 때는 감사합니다. 일단 질러놓고 용서를 비는 것. 그래요. 근데 명분이라는 게 정말 살면서 그 살면서는 또 이정표가 되거든요. 이정표가 되는 거라 명분 없이 뭔가를 하겠다라는 것 이건 뭐 개인이나 조직 모두가 봤을 때에도 불가능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명분이 좀 있어야 좀 그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해나가는. 아무 이유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 뭐 할 수 있는 근거들이 없는 거고 지금 그래서 정치 부분에서도 명분 싸움이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최근에 전주 완주 이제 전라북도가 중재를 함으로써 전주 완주 이제 상생 협약까지 맺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내세웠던 명분은 뭐냐면 상생이야. 근데 전주가 생각하는 마음 다르고 완주가 생각하는 마음 다르고 다르죠. 이걸 중재를 시작한 김관영 지사가 또 어떤 명분을, 그러니까 명분들은 같지만 그 안에 그 명분을 만들어 왔던 그 논거들이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가지고 완주에서는 한번 취소했었잖아요. 10월 네. 말에. 네. 그러니까 상생 협약식이 11월 14일에 있었는데요. 네. 이게 그 전에 원래 10월 말에 다시 그 협약식을 하기로 했는데 기사가 나가고 나서 완주군이 취소 통보를 했었죠. 그 취소 통보한 지 한 18일 만에 다시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통합이 계속 무산돼 왔던 건 완주 군민들을 설득을 못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완주 군민들이 설득을 당할 수 있을 만한 그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설득의 문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그런데 지금 뭐 도도 그렇고 완주군도 그렇고 전주시도 그렇고 생각을 하는 게 자기들 관주도로 가다 보면은 맞아요. 주민들 반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 말고 그래서 나온 게 상생협력 사업이거든요. 전초전이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지만 어떻게 봤을 때는 그게 설득의 과정인 거예요. 지금 이제 상생을 협력을 하다 보면 봐봐 이렇게 협력하다 보면 좋지. 자 그럼 합치자. 합치게 되면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더 크게 가져올 수 있고. 근데 또 이제 반대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자꾸 이렇게 메가시티로 되다 보면 블랙홀이 된다. 전라북도에 전주 완주만 살아남게 되고 나머지 지역은 또 그건 분명히 경계를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대책도 마련을 해야 되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명분에서 또다시 볼 수 있는 게 내년 전주을 선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국회의원 재선거가 있는데 아 민주당이 과연 후보를 낼지 안 낼지 이게 가장 큰 관건이거든요. 낸다. 명분이 없죠. 명분을 만들겠죠. 명분이 있더라고요. 그 명분이 뭐였냐면 공당으로서 후보를 내고 그것에 대한 판단은 유권자에게 맡긴다라는 명분이에요. 와 너무 이게 이제 아직 정해진 건 아니지만 네, 여러 이제 의견 중에 내게 된다면 후보를 내게 된다면 이런 명분을 낼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피곤하네요.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피로감, 피곤함이 있어요. 또 이제 그분들이 또 나오시거든. 벌써부터 또 뭐 보도자료 보내고 하시더라고요. 지난 지금 이제 녹화일 중심으로 한 3-4일 전, 이틀 전에 16일, 15일 이때 그 전주을 선거 관련해서 그 선관위에서 후보들 모아놓고 그 후보가 세미나, 직접 가기도 하고 세미나도 했는데 그게 뭐 30여 명이 온 것 같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출마가 확실한 분이 8명. 거기에 이제 정의당, 그다음에 국민의힘 뭐 이런 분들까지 합치니까 한 30명 정도가 와서 열심히 강의 듣고 가셨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 뭐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게 됐을 때는 그 명분을 가지고 그다음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선 명분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제 멀리 봤을 때는 또 그렇게도 많이 분석을 하는데 또 만들겠죠. 또 만들겠죠. 명분은 만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타당성이 있냐 없냐 이제 이 문제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제 명분까지는 여기서 끝내고요. 자, 네 번째 키워드는 책임입니다. 책임. 감당과 결과. 그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용산구청장이 뭐 마음의 책임? 네.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겁니까? 라고 이제 마음의 물어봤잖아요.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했나요? 네. 마음의 책임을 지겠다고 해서 제가 정말 내가 잘못 들었나? 이런... 마음의 책임이 뭐죠?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마음의 책임이 도대체 뭘까? 책임을 마음속 깊게 지겠다는 건지 어떤 반성을 한다는 반성문을 건지 쓰겠다는 건가요? 저는 그 책임은 아까 위로와는 다르게 이성적인 그렇죠. 부분이야. 이런 결과를 보여줘야죠. 근데 이게 이런 요즘 이런 말들이 많아요. 그 정성적인 것과 정량적인 것을 플러스 시킨 단어들이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 굉장히 쓰면 안 되는 단어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적 어떤 소설적 시적인 시적 허용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능하지 이런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분들이 이런 시적 허용이 또 되지 않는 마음의 책임. 그래서 저는 정말 내가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걸까 이 말뜻을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좀 적어봤습니다. 마음의 책임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자기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안타깝다. 그렇죠. 안 보이는 거는 일단
책임을 지지만 뭐 정말 공적으로는 책임을 질 수가 없다라는 말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시적 허용이 가능한 글귀들은 해석이 다양해질 수 있거든. 네. 공적인 자리에서 하기에는 좀 해석은 안 되는 말이죠. 그렇죠. 네. 더 이상은 그런 얘기는 이제 저희가 좀 접고 저희가 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MBTI 유형 한번 더 얘기를 할 건데 J 유형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책임이래요. 오. 책임. J 있으신가요? 책임, 체계. 저는 계획 그런 것만 생각했지. 네. 책임이 가장 책임. 큰 특징이라고. 선배님 J이시잖아요. J이시죠. ESTJ. 네. 저도 J인데. 그냥 그러실 것 같아요, 두 분은. 저도 J예요. 아, 그 두 분은 이렇게. 책임, 체계가 가장 큰 특징이다.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제 유형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1, 2, 3순위를 꼽으라고 하면 책임이 1, 2, 3순위 안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신 것 같아요. 저만 드세요?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 그런 근데 뭐 최근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그 공무원 마약 성 비위에 지사인 재책임입니다. 돈있게 사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그 워딩만 보면은 되게 도지사로서 잘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선명하게 반대가 됐죠. 현 윤석열 정부와 굉장히 반대되는 그걸 또 노렸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도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이 그 청사 내부에 있는 여자 화장실 들어가서 물카 찍다가 걸린 그게 거잖아요. 그게 김동연 도지사만의 책임은 아니지만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아니지만. 어쨌든 공무원이고 자기가 그 공무원의 수장이라고 관리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도로 이런 말을 했을지는 몰라도 어쨌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는 저는 그러면 정서적으로 도민들과 국민들한테는 안정감이 되죠. 안정감도 있고 신뢰가 조금 신뢰가 쌓이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게, 저 사람이 뭐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그래도 지겠구나. 해결도 하겠구나. 리더로서 또 책임이 나오네. 리더로서 할 일을 다 했구나라는 느낌이 저는 딱 들더라고요. 리더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사람들이 사실 또 바보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뭐 이 사람 때문에 불법 촬영을 한 거 아닌 거 맞아, 알고 김동연 아저씨가 그 수천 명의 공무원들을 일일이 감시하면서 한 명 한 명 혼내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닌 거는 또 다들 아니까. 하지만 내가 리더로서 책임을 지고 내가 사과를 하겠다. 그럼 그 뒤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하지 않아도 사과했다. 그럼 뭔가 조치를 취하겠구나라는 거를 감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전 굉장히 다시 봤어요. 이게 쇼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중요한 필요하죠. 리더는 이런 거 필요한 쇼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약간 쇼 안 좋아한다고 하셔. 다른 직장에서. 아까 그런 그거는 이벤트 쇼고 그거는 어떤 그런 거잖아요. 아, 예. 자, 좋습니다. 오늘도 여러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청경석 기자. 아, 오늘 되게 너무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정말요. 오늘은 어렵네요. 네. 그냥 다음 한 주도 그냥 감기 안 걸리고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네. 도승민 아나운서. 네. 저도 이제 연말이니까 그만 우시고 좀 마음 따뜻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건강하게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 아나운서. 다음 주에는 옷을 좀 선택을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제가 오늘 빨간색을 입어서 오늘 박 기자님이 저에게 그렇게 약간 말을 세우고 말을 하신 게 아닌가. 아, 절대 그렇죠. 네, 제가 빨간색 좋아합니다. 국민의힘 좋아합니다, 국민의힘. 그리고 점점 약간 생각이 자꾸 기울어지는 거는 사실이에요. 여기 전라북도에 계속 오래 살다 보니까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도 좀 이번 한 주도 소신껏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침묵은 권력의 최후 무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든 이제 권력자 또 힘 있는 사람들이 조용할 때 있잖아요. 말 안 하고 있을 때. 그러면 눈치 빠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침묵이 결국에는 권력자들의 최후의 무기래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하죠. 이제 권력자들은 대중의 사랑보다도 두려움을 더 얻기를 원한대요. 사랑은 필요 없어. 저들이 나를 두려워해야 돼. 권력자들은 힘 있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 밀당으로 침묵을 지키거나 그러면서 나를 두려워하는지 안 두려워하는지를 간을 보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위로 눈물 뭐 이런 것들은 두려움과는 또 거리가 먼 문제들이고 우리가 오늘 다뤘던 키워드. 한데 또 위로 중에서도 말 많이 해주는 것보다 공감하는 침묵들이 있잖아요. 말 안 하고 옆에 가만히 있어주는 이런 침묵들. 근데 또 이제 적대적인 침묵은 사람은 어떻게 하죠? 속 터지게 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일상에서도 적당히 완급 조절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기를 바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막걸리 저녁 가경도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